웃음을 깨고 목소리도 깨고. 직관에서 학교까지는 이제 학교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짧게는 진짜 2, 3분에도 가고 좀 길더라도 10분에 넘어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 기숙사에서 제일 먼 곳이 반도체 관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한 15분 정도 걸린대요. 그래서 길만 아니면 한 대부분 다 10분 후반대에서 20분 안에는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직관 같은 경우에는 학교 캠퍼스 바깥쪽에 있기도 하고, 근처에 밥집이라고 할 만한 데가 많이 없어가지고 밥을 먹으려면 멀리 걸어 나가야 해요. 근데 또 기숙사 식당도 이번 학기 코로나였어가지고 저번 학기에는 하진 않아져가지고 밥 먹는 거는 솔직히 좀 불편했던 것 같고, 공용시설처럼 뭐 화장실이나 샤워실 같은 경우는 되게 깔끔하고 신식으로 지어져 있어서 오히려 집보다 차라리 기숙사에서 씻는 게 훨씬 좋을 정도로 그렇게 느껴지기는 했습니다. 신관의 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휴게실 같은 게 있거든요, 중앙에. 그럼 거기에 이제 전자레인지랑 정수기 이렇게 있고, 싱크대 이렇게 씻을 수 있게 싱크대도 있고, 기본적으로 책상, 침대, 옷장, 뭐, 책장 이렇게 있는데, 생각보다 수납 공간이 되게 많아요. 수납 공간은 넓더라고. 대신에 좀 방이 좀 좁아가지고, 그래서 불필요한 것들은 좀 많이 가져오면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여기 율전동 기숙사 주변이 그냥 수원이라서 뭐가 없어요 사실. 놀 수 있는 게 많이 없는데 그래도 기숙사에서 밥도 주고 하니까 식사 걱정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 식당이 밥을 진짜 많이 줘요. 아. 어떤 식당은 밥을 팥빙수처럼 싸서 줘요. 맨날 그 소리야. 여기 한 1인분을 시켜서 따로 나와서 나눠 먹자. 아,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돌아다니면 교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아 맞아, 나 아는 형이 헬스장에 교수님이랑 같이 다닌다고. 그 헬스장 그 헬스장 취소했잖아. 저는 스타벅스에서 공부하다가 최영기 교수님 마주치고 아, 안녕하세요 이러고 시스템 프로그램이지? 빨리 말씀드려. 죄송할게요. 직원 같은 경우에는 샤워실이 공용 샤워실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청소를 하지 않아도 되고, 샤워실이 방에 붙어있으면 습기가 차서 곰팡이가 생기기도 하고 이런 냄새가 나기도 하고, 이런 점들이 확실히 최소화된 것 같고요. 기숙사가 학교 안에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집안 빼고. 맞아. 집안은 이제 동문 바깥에 있는데 걸어서 1분 거리에 집안이 있고, 나머지 신관, 인의예관은 다 학교 안에 있어서 그거 하나는 좀 명문이랑 비교했을 때 장점인 것 같아요. 가장 좋은 장점은 가성비입니다. 기숙사 비 자체도 상당히 저렴한 편이고, 생활비 같은 경우도 저 같은 경우에는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를 한 달에 충분히 부족하지 않게 생활할 수 있었고, 통학을 하면은 이제 계속 막 문자 오잖아요. 언제 올 거냐, 뭐 왜 이렇게 늦냐 이러는데, 기숙사 다니면 뭐 1시 넘어도 그냥 피방에도 있어도 되고 뭘 할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제일 큰 장점, 뭘 할 사람이 없는 거. 근데 두 번째가,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친구들 많이 만나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가지고 확실히 기숙사 하니까 그냥 기숙사 산다는 이유만으로 친해진 애들이 한 대여섯 명 되는 것 같아요. 신관이 특히 좁아. 신관이 변기가 건식이에요. 서서 보면 없잖아. 건식이면 그게 막 사방팔방 반점! 택배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택배에 가면은 한 10분 동안 미역했더라 이렇게 하는데 이름 어디 있지? 이러면서 찾아봐야 돼. 어디 있지? 근데 이제 단점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게 그 모르는 사람들이랑 좀 지내야 된다는 거? 그런 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기숙사가 정말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개인 시간이 조금 침해를 받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기숙사 첫날에 배달 음식을 시켰는데 11시인가 11시 반쯤에 시켰는데 뭔 일인지 좀 1시를 넘어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문에 유리창으로 이제 문이 두 개가 되어 있고 그 중간에 공간이 조금 있는데, 이제 어떻게 밖에 나가서 받긴 했는데 그 사이 공간에 갇힌 거예요. 대학원생 분들이 열어주기 전까지 한 20분 정도 갇혀 있었다는. 꿀팁이긴 한데 대학원생 분들이랑 친해지면 되게 좋아요. 대학원생 분들은 새벽에도 기숙사 들어가실 수 있거든요. 그때 이제 같이 들어가면 안 걸릴 수 있다. 친구랑 이렇게 놀다가 12시 50분쯤 되면 이제 후보자실 때, 야 50분이야? 야 금방 가. 가능 싹 가능이야? 이러고서 천천히 걸어가요. 시계 보다 보면 57분? 막 이래서 그게 낫다 이거 바로 뛰어요. 뛰면은 옆에 사람 같이 다 뛴다. 맞아. 갑자기 더 오는 거 어떤 사람? 1, 2, 3 이렇게 같이 세죠. 제가 언제 한번 수영기간 직전에 좀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때 룸메가
제가 꽃을 되게 좋아하는데 꽃다발을 사서 선물을 해주고 그리고 그 모습을 이제 사진으로 예쁘게 남겨주고 해가지고 그때 되게 엄청 힐링되고 고마웠던 기억이 있는데 되게 고마웠어요. 같이 얘기하다가 막 슬픈 일 있으면 한 명이 이러면 또 옆에서 늦게까지 막 전 남친 얘기하고 술을 안 마셨고 그냥 술 마시면은 안 되고 오빠가 넥스트 레벨 트럼프 따라하고 있었어요. 이러고 I'm on the next 내가 뭐 이러고 따라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넥스트 레벨 가사 중에 그 랩하는 파트 중심을 잃고 목소리도 잃고 그게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그걸 따라하다가 갑자기 불현듯 뭐가 스쳐 지나간 거야 머릿속에. 옛날에 개그 프로그램 있는데 거기서 나온 배 타고 비행기 타고 왔어요 이러는 그런 컨셉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제가 갑자기 딱 떠올라서 아까 말씀드린 중심을 잃고 목소리도 잃고 라고 딱 붙여서 중심을 잃고 목소리도 잃고 왔어요 하는데 룸메가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민망했던 일화가 있는데 그 룸메는 알까 몰라 들어오기 전에 내가 그러고 있었다는 거. 언니 내놔도 부끄러워. 부끄럽다. 4인 4실이다 보니까 저희는 방이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1인 1실이면 돼요. 기숙사 들어온 지 첫째 날인가 둘째 날이었었는데 제가 그냥 누워서 핸드폰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갑자기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제가 친구 사귀는 거 되게 좋아했었잖아요. 그래서 룸메가 이제 아 친해지려고 이제 나한테 문을 두드리는 거구나 그래서 기분 좋게 딱 문을 열었는데 얘가 빨가벗고 팬티만 입고 있는 거예요. 뭐지? 당황해가지고 근데 알고 보니까 걔가 이제 방에다가 옷이랑 이제 열쇠를 두고 문을 닫았는데 그 아시죠? 그 미리 그 장관 상자 돌려놓은 다음에 이제 가족이랑 장관이잖아요. 방에 못 들어간다고 그 안내에서 가서 마스터키를 받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의 첫날에 생판 모르는 상태에서 그 알몸을 보고 그리고 마스터키를 가져왔다는 경험이 있습니다. 수환이 고용시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운을 이렇게 추천을 드려요. 말하면 좀 너무 생뚱맞을 수 있는데 로봇 청소기를 추천드립니다. 기숙사 생활하다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매우 떨어지는데 서로 청소를 절대 안 하게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서로 미루다가 저도 이제 제 룸메이트가 갖고 왔던 로봇 청소기를 이제 돌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서로 더욱 화목해지고 우정이 단단해지는 그런 경험을 했었거든요. 추천템 다이소 책상. 맞아 책상. 이게 책상이 딱 침대 딱 맞거든. 다이소 5,000원짜리 책상. 이렇게 놓고 누워가지고 위에 노트북 하나 올려놓고 이렇게 맨날 실감 같은 거 이렇게 봐요. 어쩜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지. 신관 A 같은 경우에는 남향이랑 북향이 나눠져 있어요. 근데 남향 같은 경우에는 빛이 너무 잘 들어와요. 막 빛 쨍하고 들어와가지고 오래 자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안대 추천합니다. 안대 꼭 있어야 되고요. 귀마개 무조건 하나 가져가세요. 토고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밤늦게 과제를 하느라고 자판 두드리는 소리 약간 그런 거 들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귀마개 무조건 들고 가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슬리퍼. 이게 바닥이 정말 더러워요, 처음에. 이제 안 닦아 온 상태여가지고 더럽고 끈적하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 이제 슬리퍼가 꼭 필요해요. 멀티탭하고 페브리즈. 아, 술자리를 엄청 나가야 될 거예요, 기숙사는. 갔다 오면은 냄새가 미쳤거든요. 기숙사가 옷이 한정적이에요, 되게. 그러니까 가져가는 게 별로 없으니까, 몇 개 없으니까 한정적인데 그걸 또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냄새나면 끝장나니까 페브리즈 같은 것도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운동화, 뭐 축구화 이런 거 많이 갖고 가실 분들은 이제 신발 굴러댕기지 않게 간이 신발장 같은 거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밀대 이거 진짜 꿀템이에요. 바닥이 처음에 더럽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밀대 이런 거 챙겨 놓으면 평소에도 그냥 뭐 생활하다가도 더러워졌을 때 그냥 한번 쓱 하고 그냥 닦기만 하면은 깔끔해지거든요. 그래서 밀대 진짜 꿀템이고. 아무래도 직원이 바닥에 신발을 신고 원래 돌아다니는 형식이 있거든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마룻바닥이나 신발장 이런 경계가 전혀 없어가지고 신발을 따로 보관할 칸이 없어요. 그래서 신발장이 없기 때문에 신발을 너무 많이 가지고 오시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추천템으로는 옷이 제일 문제인 게 학교 기숙사 세탁기가 절대 안 좋아요. 이게 빨면은 검은 옷을 하얗게 만들어버리는 정말 마법이 있거든요. 먼지가 정말 많이 붙어요. 이제 옷은 입을 옷만 가지고 오고 주말에 집 가서 다시 바꿔오고 이런 식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현관이라고 생각되는 위치 부분에다가 어린애들 놀이방 같은 데 가보시면 퍼즐같이 돼가지고 이렇게 쌓아놓는 스티로폼 압축해놓은 것 같이 생긴 그런 판 같은 거 같아요. 다이소 가면은 이렇게 큰 거 엄청 큰 거 4개에 5,000원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거 딱 네 개를 딱 깔면은 현관 사이즈가 딱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깔아놓고 실내외화를 구분해서 신었었어요. 전 뭐 꿀팁으로 빵 5개 배송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디귿자 형태로 그 층이 이루어져 있는데 물을 받을 수 있는 휴게실이 그 디귿자의 딱 한쪽 끝에만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쪽 끝이었기 때문에 분명 나는 가서 물을 마시고 다시 목이 마르는 그런 이제 도르마호의 같은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500ml 페트를 많이 사고 두시는 게 아 그리고 또 꿀팁으로 냉장고 절대 사지 마세요. 정말 자리 좁고 왔다 갔다 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냉장고는 다른 층에 어차피 친한 친구들 한 명 있을 거니까 그 친구 냉장고를 사용하시는 게. 조금 지나면 배고프면 자판기에 계란도 있고 콩나물도 있고 과자도 있고 막 뭐 많단 말이에요. 저는 맨날 계란 먹었어요. 커튼 잘 치고 다녀라. 밤에 다 보이거든요. 생각보다 잘 보여요. 엄청 잘 보여요. 꿀팁 지하에 도미노 피자 3호 방문 포장 40%. 아무래도 신가는 시설도 좋고 위치도 좋고 하지만 가성비가 지간만큼 좋은 곳이 잘 없거든요. 남자들끼리 있을 때 생활하기 되게 편하다. 청소도 안 해도 되고 바닥만 하면 일단 되는 구조고 가격도 싸고 그런 장점이 있고. 저는 한주평 율전의 강남이다. 왜 율전의 비싸고 좁다. 하지만 위치가 정말 좋다. 지관도 지금 살고 있는 입장에서 지관은 또 위치는 안 좋지만 넓고 책상도 넓고 화장실도 쾌적하고 개인의 선택, 개인의 취향 차이 뭐를 막 추천할 수가 없는 것 같아. 하지만 난 지관이 좋다. 지관은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구조라서 약간 좀 인지 취향 타는 취향 타 약간 취향 타는 것 같아요. 난 좋아. 그런가? 난 좋아. 나는 별로. 지관은 정말 추천합니다. 거기서 지관 설명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남학생들이 제일 선호하는 기숙사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특히 이제 공용시설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진짜 깔끔하게 해주셔가지고 진짜 항상 감사하다고 느낄 정도로 해주시니까 저는 정말 직원을 추천하는 편입니다. 저는 신관이 정말 추천하는 게 특히 4인 사실을 되게 추천하거든요. 자기만의 긴 공간을 가질 수 있으면서 그런 애들하고도 다 친해질 수 있어서 좀 추천합니다. 내 룸메 여령아 나랑 한 학기 사나 너무 고생 많았고 다음 학기에 또 같이 살게 되면 이때 너무 재밌게 보냈으면 좋겠어. 고마웠어. 다음 학기에 보자. 민성아 우리는 우리 서로 네, 서로 멀리 서로 응원하자. 네. 아 그리고 그 네 몬스터 빼먹은 거 다 맞아. 미안해. 정은아 한 학기 동안 최고의 룸메였고 같이 울고 불고 많은 일 있었어. 내일 만나지만 사랑해. 안녕. 잘 지내고 계신가요? 들어오시자마자 열심히 공부를 하시길래 말도 못 걸고 했는데 화공기사 시험 잘 보셨나요? 합격하시길 바라는데 그거 시험 보시고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대로 나가시길 좀 당황했어요. 그렇지만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역시 FG 회장님 하시는 거 너무 멋있고 잘 활동하신 다음에 군대 잘 갔다 오세요. 형 지금 제주도 가 있을 텐데 재밌게 놀다 오고. 얘들아 되게 고맙고 다음 학기 때도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하자. 고마워. 이거 왜 그래요? 진짜 따라주세요. 아니,